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여러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그냥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신경 써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비전을 주셨어요. 딱 맞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가장 이 일을 할 때 기쁜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하게 만드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가장 가깝게 있는 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되고 피곤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빠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나는 순간이 와요.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일 확률이 높아요.